장의모입니다. 오늘은 잡채를 조금 변하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지금 한 2시간 지금 찬물에 담가놨고요. 물에 불린 당면은 물만 한 번씩 갈아주면 냉장고에서 한 일주일 이상 거뜬하거든요. 그렇게 이렇게 불려놨다가 쓰시면 돼요. 맛살 한 3줄 하고요. 저는 오늘 고기 안 넣고 어묵 넣었는데요. 고기 좋아하시면 불고기 양념해서 쓰시면 돼요. 납작한 어묵 3장 채 썰었습니다. 이렇게 찢은 다음에 3등분 양파 중간 거 한 개 넣겠습니다. 채 썰어 넣겠습니다. 양파 이런 건 한 개씩 넣어주시고요. 당근도 많이 넣지 않고 약간만 한 50g 정도만 넣. 잡채의 채는 너무 얇지 않게 좀 굵직하게 써는 것도 괜찮습니다. 양배추님 큰 걸로 치면 한 장 정도. 대파 조금만 쓰겠습니다. 한 반 뿌리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. 길게 썰으셔도 되고요. 이렇게 가늘기 때문에 이대로 쓰겠습니다. 콩나물 머리를 좀 뗐는 건데요. 150g 정도만 쓰겠습니다. 이거는 없으면 생략하셔도 돼요. 보통 기름 없이 이렇게 하셔도 돼요. 바로 한 번에 다 드실 분들은. 근데 저는 기름을 한 스푼 정도 쓰겠습니다. 참기름과 식용유를 조금 섞어서. 콩나물, 저는 이거 잡채 200g 불렸습니다. 물은 이렇게 아주 약하게 두겠습니다. 콩나물이나 이런 야채에서 나온 수분으로 이걸 좀 찜을 쪄주듯이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불을 좀 약하게 만들어 놓고요. 양념을 만들어 놓겠습니다. 설탕 2스푼 하고요. 진간장 4스푼입니다. 이렇게 섞어 놓겠습니다. 간장과 설탕을 2대1로 이렇게 섞어 두시면 됩니다. 주겠습니다. 한 이 정도 궁중 팬이 좀 원래 좀 두껍잖아요. 자, 이런 약간 두께가 있는 팬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. 불은 좀 제일 약하게 놨습니다. 한 6분 정도 지났거든요. 열어보면 이 야채 수분으로 이 저 안쪽이 전부 다 찜이 됐습니다. 양배추 이것도 살짝 다 익었고요. 근데 이렇게 섞어주면 돼요. 아, 이거 당면은 미리 반을 잘라서 넣으시면 잘 섞어지는데요. 만약에 안 자르고 넣으시면 뭉쳐서 잘 안 섞어지거든요. 당면은 이렇게 반만 한번 잘라주시고, 요런 잡채는 즉석에서 하시기 좋아요. 그리고 바로 드시기 좋습니다. 그리고 당면은 불려만 놓으시면 나머지는 하기 쉽거든요. 불려 놓으시면 냉장고에서 이게 오래 가, 한 일주일 이상 가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요. 자, 소스를 간장물을 다, 저는 요걸 다 넣습니다. 요 정도 하면은 많이 짜지 않고 슴슴하게 되더라고요. 슴슴한 거는 바로 드시기 좋습니다. 간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간장 조금만 더 넣으시면 돼요. 나중에 드셔보시고. 자, 저는 이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. 됐습니다. 기름을 안 넣고 하시거나 저처럼 이렇게 한 스푼만 넣으면 좀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. 윤기가 좀 없다 그래야 되나? 자, 이렇게 다 됐습니다. 빨리 만드는 간편한 잡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즉석에서 해 드시기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. 맛있는 잡채. 바로 드시면 간이 딱.